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요, 유익한 경제 시간입니다.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는 우리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사를 가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항상 변화합니다. 환경이 변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는 신발장도 여기 있었고 옷장도 여기 있었고 주차장은 여기다가 주차하면 잘할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은 뭔가 불안해지는 심리는 오게 마련이에요. 물론 그럼요. 네. 기대감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투자시장,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풀리처상을 받은 이제 기자가 찍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트럼프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슈화되면서 정책이 전부 다 뒤바뀔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비효율적이다라는 건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시나리오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즉, 공화당에도 예전과 다르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책을 집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공화당의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초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라는 초강경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네. 상태고요. 중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보수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의 지금 대두되는 이슈들, 코멘트들대로 그대로 정책을 시행하기는 조금 버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섞어서 드리냐면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큰 상황이고 네. 그게 100%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한49% 정도 시나리오가 형성된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시장은 불안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 그게 스마트하다고 여기시는데 결론은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의 성장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산업의 재편이 어떻게 나타날 네.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좀 화끈하게 강력한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급해 주신 불안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격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연준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나리오가? 원래 네. 그 미국의 대선의 어떤 그 과거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3개월 정도의 주가 성적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의 성적을 놓고서 그 당시 이미 집권해 있는 대통령의 성패가 좌우가 되곤 했습니다. 즉, 지금 금리를 하게 되면 미국은 재정 지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상 성장의 기로를 물론 그 강도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성장 과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더 뜨거움을 다시 맞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심리도 빠르게 완화가 될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페이보를 주는 걸까요? 바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페이보를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좋은 그렇죠. 카드는 내가 나중에 집권을 하고 나서 써라. 그런 이제 어떤 의미, 그런 추정되는 의미겠죠.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페드가 판단하는 물가의 트렌드인 겁니다. 이제 물가의 패턴을 보면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작년 12월에 파월 의장이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때 대전제로 고용 시장이 뜨거워도 금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물가만 안정되면은 너무 높은 금리니까 낮출 수 있습니다. 여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7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물가 지표를 보니까 다행히도 원자재 가격은 플랫한 추세에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품 가격인데요. 상품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비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비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서비스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비스 관련되는 품목에서는 아직은 네. 속도는 더딥니다. 주택 렌트비,
여전히 5%대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운송 서비스 가격 여전히 10%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게 더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완만하게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신압으로 굉장히 더디게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상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이미 공표를 해놓고 7개월이나 지났는데 어쨌든 물가에 또 다른 충격이 없는 상태로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어제 이미 연준 만의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들이나 명분들은 많이 쌓여지고 있다. 이미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뭐 파월 의장은 이제 당연히 트럼프의 그런 코멘트들을 의식할 수 있겠지만 많은 연준 인사들이 다 그걸 반영해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은 금리 인하는 1회 정도는 열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사실 9월에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좀 우세했었는데 이런 트럼프 발언으로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트럼프 하면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만 TSMC를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많게는 60%고 자동차 대해서는 100%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고 그게 정책의 어떤 캠페인의 카테고리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는 과거에도 그런 트렌드를 이어갔지만 명분 쌓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잘 되는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들이 본국, 그러니까 미국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판매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확인이 되면 항상 그것을 이득을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득을 취한다는 건 결론은 뭐냐면 관세 매기기로 항상 연결이 되더라고요. 즉,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한테 관세를 중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매기겠다라는 사전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이 일부분 이제 그동안 너무나 뜨거울 수 있었고 좋았을 것, 좋아왔던 그런 산업들은 네. 조금은 그 센티먼트나 심리들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빠르고 공격적이고 리더십은 강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산업들은 항상 그 관련한 산업들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선제적으로 그 후보가 인식할 정도로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산업들. 반도체 좋다는 거는 지금 사실은 AI 테크 바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들은 공격의 대상이 항상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밑에 부각되지 않은 산업들은 회피되는 경향들이 항상 네. 있었다. 그 산업들을 우리가 뭐 과감하게 저기 트럼프 후보보다 더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더 빠르다 이러긴 힘들지만 더 빨리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산업들이 다시금 재편될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네. 과거의 미소냉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냉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감시를 하고 감독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산업이 바로 인공위성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주 산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번에 많은 정책들을 얘기하고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숙기에 이르지 않았고 미국 역시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우주에서의 캐파나 파이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초창기에 불과하고 이 초창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공위성을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성숙기가 맞이하려면 수년 이상은 좀 걸리는 상태이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관련된 부품이나 품목들, 부속품들을 어느 정도는 다른 국가의 좋은 기술을 가진 국가들한테 사와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를 막기 직전에 이제 전 집권했던 시절에
이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옐런 머스크를 굉장히 칭송하고 해당 산업을 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주 산업에 대한 정책은 아마도 이번에도 푸시업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은 우주 산업 발전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아직 그런 성숙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네. 여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앞으로도 미중 전쟁은 더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소냉전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지만 관리 감시 감독하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 인공위성에 대한 산업 경쟁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주 산업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산업 이외에도 박사님께서는 그럼 어떤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인데요. 바이오요? 우리가 소위 네. 이야기하는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임상을 하고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 fail, 실패했다. 뭐 이런 이제 yes or no, 그러니까 좋으면 do 아니면 뭐 약간 네.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해왔는데요. 최근의 패턴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약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은 제대로 이제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약간 이제 모멘트가 좀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도 전에 이제 집권하던 시절에 약가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지금 이러한 두 후보의 모든 공통적인 논리는 약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오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빅파마들이 팔았던 약들의 관련된 기술이 특허가 만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기술 특허가 만료가 되고 복제약들이 많이 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면 이제 이미 많이 팔던 어떤 네.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뭘 확보를 해야 될까요? 더 싸고 좋은 약을 팔아야 되겠죠. 약가 인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파이는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기술 확보를 하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목도한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20여 건 이상의 M&A가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즉 오히려 기술 수입을 하는 것보다 아예 기업을 사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러한 혜택들이 사실은 한국 기업으로까지도 연결이 돼서 플랫폼에 대한 이제 바이오 플랫폼 산업에 대한 러브콜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그동안 10수년 이상을 기술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상용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화된 이제 짜여진 틀과 같은 기술을 네.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더 스터디하시면 우리 다섯 손가락에 안 꼽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플러스해서 이제 M&A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M&A, 미국에서 일어난 M&A의 어떤 트렌드는 한국에도 일부 기업들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M&A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빅 트렌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주산업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닉네임 끼양이님께서 트럼프가 재임했을 당시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또 반대로 트럼프 발언 하나의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하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 트럼프 집권 시절에 한마디로 우리끼리 저희끼리 이제 표현을 할 때 네. 이런 게 있었죠. 가슴은 차가워지고 지갑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엄청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두근두근하죠. 네. 두근두근하는데 그래서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있지만 또 추세선상으로 보면 또 계속 좋아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안함에 대해서 불안한 시나리오를 너무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현실화될 거라고 믿지 말자라고 네. 표현을 해드린 거는 누구보다도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시스템들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트럼프 코멘트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금융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 자체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멘트를 했고 강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자국의 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가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가계는 거의 70, 80% 이상이 뮤추얼 펀드에 가입이 됐고 이 뮤추얼 펀드는 대다수가 에쿼티 마켓에 주식시장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뜨겁고
그런 트렌드가 에쿼티 마켓 주식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선호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그게 모조리 한국 시장으로 다 온기가 오진 않을 것이다.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정책을 많이 얘기했지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장벽 이슈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런데 큰 트렌드의 금융시장은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